반갑습니다,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이 강연 지금 들으시는 분은 한 두 분일 듯해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직무를 선택해야 될까? 이렇게 안개 속에서 이 강연을 찾은 분들도 있을 듯하고요. 두 번째는 취업이 이렇게 힘든데 그럼 현실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전공을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나의 구직의 확률이 올라갈까? 이 두 부류가 있을 듯합니다. 저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업사원들은 술을 많이 먹어야 돼, 재무 담당자들은 수치 계산력이 뛰어나야 돼,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렇게 좀 심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해서 제가 책도 썼고 또 그런 내용들 근간으로 이런 강연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의 실체에 대해서 다가가기 위한 그런 교두 이 강연을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나 입사 포부를 적는 데 있어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지원 동기도 잘 안 나오고요. 입사 포부는 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기 위해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취업에 다가가기 위해서 자소서를 잘 써야 되고 인적성 시험을 잘 봐야 되고 면접을 잘 봐야 되는데 그 근간이 되는 그 스타트 라인이 뭐다? 여러분들 취업 전략인데 그 취업 전략의 핵심이 뭐다? 이제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잡는데 근본 강연이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실제적인 내용들 위주, 뜬구름 잠소리는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디테일한 내용들 위주로 강연을 이끌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EO들은 오른쪽 왼쪽에 두 가지 직할 조직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한쪽 사이드에 있는 직무는 여러분들 들어봤을 감사합니다. 기업도 조직이기 때문에 방만해 지면 썩어 들어가요. 도려내야 됩니다. 암행어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암행어사를 사또 밑에다 두면 걔는 이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임금님, CEO가 직속 관리합니다. 반대 사이드에 있는 직무가 경영 전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들어봤을 기획이라는 직무입니다. 그러면 기획이라는 직무는 무슨 일을 할까요? 아까 제가 CEO가 의사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의사결정을 촉으로, 감으로 할 수는 없어요. 기획은 CEO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머티리얼을 만들어주는 부서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저는 영업을 직무의 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 직무의 꽃이냐? 저는 장미의 비유를 하는데요. 장미는 뭐 이런 예쁜 꽃을 갖추고 있죠. 그쵸?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건 개괄적인 설명부터 우선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스컴에서요. 국내 CEO들의 출신 성분에 맞춰서 무슨 통, 무슨 통 이렇게 많이 불러요. 뭐 영업통, 관리통, 개발통, 제조통 뭐 이런 이유들. 그 CEO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주력, 주특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CEO들 중에 가장 많은 통은 어떤 통일까요? 압도적으로 영업통입니다. 그리고 CEO라는 자리는 정점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에서 업무를 스타트하게 돼서 다양한 직무들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CEO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CEO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직무들을 경험하지만 그 과정들 속에 영업이 빠진 채 CEO까지 올라가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의 수많았던 그 수백 명의 CEO들 중에 인사 하나로 시작해서 끝까지 올라가신 분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왜 영업이란 직무를 경험하는 것이 CEO가 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일까요? 아주 단촐하고 심플한 기준 뭐죠? 국내에서 파면 국내 영업, 해외에서 파면 해외 영업,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맨날 이 기준 해외 영업 얘기하면 영어만 생각하는데 물론 영어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제가 여태까지 삼성에 입사시켰던 재학생들이 뭐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 어디 가서 이거 자랑하는 것보다 제가 ASML이라는 회사를 한 3명 넘게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안 쓴단 말이에요. ASML은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회사고 네덜란드계 회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주 4일 근무하는 회사, 여기 금요일도 막 잘 출근 안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걸,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죠. 우리나라는 반도체는 잘 만들지만 반도체를 잘 만들 수 있는 설비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입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틈새시장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소비재, 식음료, 유통, 패션, 뷰티, 자파, 주류, 타이어
이런 내수 소비자 기업들에만 집중하는 건 좋은 전략이 되지 못합니다. 업계를 보는 스펙트럼을 넓히시고 직무를 보는 깊이를 깊게 가져가는 이런 T자형 전략을 써야 여러분들의 구직 활동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2등 챔피언들이 많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은 영업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그 강연을 진행할 땐 여러분들 특히 자 지금 아 저 뭐 또 마케팅이야 뭐 이러고 있을 공대생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마케팅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분석 툴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요 정도 툴들은 사트에서 나오는 사트 경영경제에도 나오는 수준이고 여러분들 PT 면접할 때 이런 툴들을 활용하게 되면 격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마케팅의 기본적인 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BCG 매트릭스. 이건 뭐 사트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당연히 아셔야 돼요. 공대생들도 기출에도 많이 나왔어요. 잘 들으세요. 야, 직무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업은 항상 바뀌어요. 스마트폰 영어 잘 나가겠어요? 모든 산업군은 다 와일드캣에서 라이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도구로 빠질 때가 있고 잘 되면 스타로 넘어가요. 그럼 이것도 이런 순환 과정 겪어. 그러니까 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할 때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 이런 것들 옮겨 다니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현업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냐.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런 강연을 할 때 그 구직자들에게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니까 그냥 참조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재작년 삼성 PT 기출에 나왔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트에 나오는 수준이에요. 공급자 볼까요? 이건 제가 좀 이동청지 서비스업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조업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구매한 사람은 여러분들 갑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인데 제조업계 내가 만약에 히토르 구매자야. 자 히토르 이런 건 뭐냐면 이것도 뭐 사트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에요. 공대생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researcher, developer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연구원과 개발자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연구원은 뭐 석사, 박사, 개발자는 학사 뭐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듯 직무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져 있고 단일 부서 하나로만 업무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 고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 생각하면 맨날 실험실에 앉아가지고 막 납땜 하고 있고 폴리싱만 하고 있고 뭐 있을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비즈니스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그 인재상의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윤리의식이겠죠? 그 어떤 직무보다 아주 좀 정확하고 꼼꼼한 윤리의식의 잣대를 들이대는 직무가 재무팀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뽑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교육도 시키고 평가도 하고 돈도 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점이 공평하게 안 나오면 폭동이 일어나겠죠? 기업은 망해요. 똘똘한 애들한테 당근을 주어주지 않으면 걔네는 회사를 떠나고요. 멍청한 친구들에게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더 멍청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멍청한 친구들은 퇴직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면 이런 급여, 보상, 평가, 노조, 기업문화, 퇴직 이런 업무들을 신입사원한테 맡길까요? 요즘 인사가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어떤 학생들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는 총무가 저한테 딱인 것 같아 막 이러더라고요. 총무도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직무는 다 나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저 웬간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스타트를 총무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구직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직무는 하나예요. 대기업 직무의 꽃. 어딜까요? 홍보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신문을 딱 펼쳤어요. 예? 근데 갤럭시 휴대폰 광고가 여기 한 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의 작품이에요? 이건 마케팅팀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신문에 이건희 회장과 삼성과 관련된 어떤 기사가 실렸어요. 그럼 이건 홍보팀의 작품이에요. 결국 그 결과물이 광고로 나오냐 기사에 나오냐 이제 직무보기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영업 업무를 이야기를 할 때 영업으로 제가 직무보기를 시작했었죠. 영업하고 가장 좀 반대 사이드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거리감이 뭔데 나는 파는 애고 얘는 사는 애야.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형제 같은 직무가 구매입니다. 부서들마다 건배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잠들고 막 5분도 서 있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예전에 구매팀 회식 자리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건배 구호가 이거더라고요. 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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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고 먹어요. 굉장히 격 떨어지는 부서였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그 회 부서의 미시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결국 뭐다? 단가 인하가 숙명이에요. 1원이라도 싸게 사야 돼요.
자, 그러면 깎아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깎을까요? 깎아줘, 깎아줘, 이런다 깎아줘요? 아니죠.